네, 앞서 전해드린 정재훈 기자의 리포트 내용, 정교조 충남지부 심성훈 정책실장 모시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보신 것처럼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14개 시군에서 10개만 채용이 되고 4곳은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전문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제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활동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이 도교육청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2024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산, 예산, 부여, 서천은 아직까지도 변호사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시군 이렇게 작은 시군 단위에는 변호사 인력풀이 작기 때문에 교권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우 개선을 통해 도교육청은 이렇게 채용되지 않은 시군 단위의 변호사 채용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두실수록 채용이 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로 채용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그리고 이제 교권에 관련된 법률 상담, 네. 그리고 이제 교권에 관련된 행정소송, 행정심판, 형사고발 수행,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교육감 의견 검토 등 네. 교권과 관련된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관련된 일만을 전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전반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함께 전담하시는 건가요?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네. 이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교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지점에서도 교사들이 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업무가 늘면서 이 교사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신다면은 어떤 점들이 더 보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채용이 네. 가장 급선무이죠. 네. 아무래도 법률 지원이 교사들이 필요한데 네. 필요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채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가 채용이 되더라도 네.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의 선도조치의 적절성 여부인데요. 현재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권침해로 인정받은 교사가 더 높은 선도조치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학생과 분리를 원해도 계속 한 공간에서 학생과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구성은 학교장, 뭐 교육 전문가, 변호사 등 학교 현장과 거리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학교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교권보호를 위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에게 민원 업무가 새롭게 부여되었는데요.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대다수 학교들은 교사에게 이 민원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접수 시스템을 교사를 제외한 통로로 일원화하고 학교장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교사와 이 위기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이제 교사에게는 교원지휘법에서 명시된 것 같이 뭐 치료비 지원, 분리 조치, 인사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위기 학생을 보호하는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이런 보호 조치가 마련이 돼야지 네. 예, 올바른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그것이 달라졌다고 체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앞으로도 이 전문 변호사가 빨리 채용이 돼서 예, 교권을 위해서 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